날씨가 오늘은 푸근하네. 여보. 그러게. 그쵸. 동네가 멋있네. 주택이 많네요 여기. 그러게. 큰 주택들이야 다. 당신은 원래 주택 좋아하잖아요. 난 여유만 있으면 아파트가 아니라 집에서 살고 싶은데. 당신이 이제 돈 많이 벌면. 당신이 이제 돈 많이 벌면. 여보. 어? 아니, 항상 근데 사람이 이렇게 꿈을 갖고 있는 거 좋은 거지. 이백도. 네. 저 비슷하대. 뭐가? 어? 뭐가? 돈을 많이 번대. 여보. 왜? 아, 참. 오, 진짜 멋있네. 응? 멋있는 동네에 핑크빛 집이네. 이거 아, 너무 문 열리기 전에 들어가야 돼. 너무 많이 오세요. 열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살다가 이런 날이 있어요? 오늘 좋았다 오시고 여기. 세상에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들어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별 말씀이에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웬 장독이 이렇게 많아요? 제 발효액 담아서 효소 해서 제 이제 될 수 있으면 설탕 쓰지 말고 조금 해보자 싶어서.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네, 한 15년째 여기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산을 탕진? 아, 역시 이제 요리에 쓰는 재료들을 네. 직접 여기서 다 만드시는구나. 네네네. 이제 이렇게 발효액 해서 이것도 장아찌도 하고 김치도 하고 나름대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정신없이 늘어놓고 살아요. 네. 어? 들어오세요. 아, 네. 추우셔서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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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저희 집이. 네, 아이고 너무 예쁜 꽃을 주셔서 세상에. 이 편지는 제가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저, 어머나 여기는 아니 그냥 여기 제 일터예요. 그야말로 제 놀이터죠 뭐. 네, 저희 제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기 그냥 촬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빅마마가 되신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재밌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태리 이제 요리 선생 해서 42에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요리를 갔어요. 요리하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가니까 유학생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반장이 돼가지고 맨날 재료를 매일 나눠주는데 서양 음식은 아주 정량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음식은 어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덜어서 앞에서부터 막 퍼주고 부족하면 또 주세요. 그러니까 학교는 싫지요. 그러니까 세르지오라고 하는 저 홈룸 담임 선생님 계셨는데 제가 마피아의 보스 와이프 같다고 빅마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니 서양 사람 눈에도 내가 뚱뚱한가? 왜 빅마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손이 크다는 뜻이네. 네, 네. 근데 갓파더하고 네. 같이 네, 사는 갓마더가 네, 되신 네, 거네. 그걸 이태리 사람들은 빅마마 이렇게 그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빅마마가 됐어요. 네. 근데 뉴스에서 봤는데 연극 하신다고. 네, 지금 요새 연극. 아, 저도 배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친한데 박미선 씨가 했던 같이 네, 했던 바로 그 역할을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네. 난 배우는 엄청 이쁜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 안 이뻐도 배우 하던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연기까지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아니요 연기라는 것도 모르고요. 네. 그냥 저한테 연극 해볼까 해볼래 그럴 때 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좀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제 스스로가 조금 슬펐는데 네. 아 이거 하면 네.
또 에너지를 좀 얻겠구나 싶어서 본인한테 새로운 즐거움과 뭔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힘들겠지만 도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저는 정말 네. 사실 느꼈어요. 아니 굉장히. 연기는 모르고요. 네. 그 대본을 외우는 게 왜 이렇게 평생 어떻게 그렇게 외우고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이 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네. 때예요. 제가 이제 용의 눈물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했는데 네, 네, 네. 대본을 막 외웠어요. 근데 남편이 전쟁터에 갔는데 죽었는 줄 아는 거야 방원이가.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막 우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울었는데 이 사람이 오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러 무슨 생각하고 했냐 해서 내가 그 당시에는 당신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에 몰입해서 운다고 네.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다고 남편 죽은 거를 상정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지 어딨어? 근데 그거는 배역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그 저기 뭐지 모든 배우들은 그 역할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가시죠. 가시죠. 어디로 가? 네. 네.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는. 그냥 이게 봄이었으면 아유 이제 어, 여기도 장독이 네, 많네요. 너무 보여드릴 게 많은데 아이고 네. 추우신데 네. 이렇게 막 이제 집이 오래돼서 뻐그덕뻐그덕해요. 운치가 있네요. 어, 장독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집이 다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저거는 네 배추 우거지 엮어 놓은 거예요. 네 배추 네 시래기도 좀 있고 우거지도 있고 이제 조금 나온 거 밭에서 나온 거 이게 장독에 시래기도 있고 하니까 네. 어 운치가 있네요. 요리하시는 분 댁 같네요. 너무 좋죠. 선생님 저 위에 저 호박 하나 매달렸잖아요. 저 아, 어머 네, 동그란 거 저거 네. 호박이에요. 저 청둥 호박인데 저 일부러 누가 다른 거 아니죠? 아니고요. 저렇게 이제 넝쿨이 올라가서 이렇게 엮였는데. 제가 안 따고 그냥 뒀어요. 아, 저게 누가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니, 유치가 저렇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야. 저건 천생연분이죠. 어떻게 뛰겠어요? 호박 좋아하는 까치가 한 개를 다 파먹고 한 개는 저렇게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쟤네들도 저축이라는 걸 하는구나 싶어서 저렇게 보고 있어요. 이 자연하고 같이 사시네요. 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예요. 아니 선생님 글 쓰시니까 더. 아, 글 쓰니까 이런 데 살아야 되는데. 네, 놀아오세요. 언제든지 놀아오세요. 네. 들어갈까요? 네. 네. 2층으로 올라갈까 봐요. 네네. 네. 어머. 이 누구야? 뻐기예요. 네? 뻐기. 너무너무 이뻐서 제가 이름을 뻐기라고 줬어요. 뻐기? 네. 한번 보면 매력에 뻑 간다고. 뻐기. 아주 프렌들리예요 얘는. 그러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뻐기. 네 안녕. 오늘 정말 멋지고 싶은 분인 줄 알아? 어머 귀엽다 뻐기? 너무. 나하고 머리 색깔하고 어떻게. 어 머리 색깔하고 비슷해요. 뻐기가 내려왔어. 여보 뻑 가겠어요. 뻐기 내려왔어. 아이고. 아유 이쁘다. 아니 순하네요. 순해요. 아주 순해요. 그리고 사람 같아요. 얼마나 영리한지. 뻐기야. 안 갈 거야? 뻐기야. 일로 와봐, 안녕. 일로 와봐. 간다? 쳐다보는 것 좀 봐. 너무 귀엽다. 너무 순둥이에요. 네. 정말 순하네. 눈이 완전히 정말 순둥순둥하네요. 하지만 좀 들어오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놓고서,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어머나. 저 애들이에요, 다. 아이고. 어머나. 아, 세상에. 아니. 지금 돌아온 것 같네. 네. 됐어요. 눈도 지금 다 백내장이 오래돼서 이렇게 되고요. 그렇구나. 네. 아이고. 이 녀석 때문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네. 네. 제일 고참이고 네, 선배네요. 네. 얘는 18살인데요. 어머나. 꽃잎이. 이제 이 두 녀석은 제가 입양을 해온 거고요. 아. 나머지 애들은 진짜 다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아. 네. 쟤네들 좀 데려와 볼까요? 네네. 알았어. 자, 쉿, 들어와. 옳지. 조용, 쉿, 레오야. 레오, 조용히 해. 보리야, 보리. 앉으세요, 선생님.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저. 보리야, 보리야. 정신없네.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라기 들어와봐, 라기도. 나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리 와봐. 라기야, 이뻐. 얘 좀 보세요. 얘 좀. 넌 너무한 거 아니야? 넌 좀 버릇이 없다. 얘는 데리고 가겠다. 오빠가 너 진짜 버릇이 없네. 얘는 짱이에요, 선생님. 짱? 네, 우리 집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짱? 어느 날 막 강아지 큰 애들이 짖어서 보니까 대문에 누가 얘랑 얘 엄마를 요 비닐에다가 편의점 봉투에다가 사료 넣고 편지를 손으로 쓴 거예요. 거두어 달라고. 요 선생님 얘 너무 재밌어요. 얘 이 보리인데요. 이 동네 길에서 한 3개월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희 남편 이쁜 개가 있는데 누가 버렸나 봐. 어떤 강아지 하나가 이렇게 다니는데 차에 칠까 봐 걱정이야 이러더라고요. 한 2, 3일 지나서 어느 날 오는데 애가 차에 딱 쓰더래요. 그래서 이 아빠가 문을 열고 야 임마 타! 그랬더니 우리 집에 탁 올라타더래요. 그렇게 하고 와서 저희 집에 야타네? 네, 야타예요. 야타예요. 오렌지예요, 오렌지 종이에요. 네. 얘가요 너무 이쁜 강아지였는데 지금도 이쁜데 네, 근데 얘가 자폐가 있는 거예요. 얘가? 네,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전혀 미동도 않고 그래서 저 주인이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와서 저희 집에 온 지 한 6년 됐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뭐 고기만 주고 어떤 거라도 거부해요. 근데 매일 줄 때마다 이름을 꼭 불러주면서 이거 먹고 오늘 신나자, 이거 먹고 신나자 막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부터 나가, 일로와. 지금은 뭐 제일 먼저 넣어서 까불어대고 라기가 아니라 까불이가 됐어요. 까불이? 네. 동물도 눈을 보고 얘기할 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쁘다 네. 그러면은 아이고 다 느끼네. 더 잘해줘야 되겠다. 제가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맨날 다짐하는데 맞아요. 반성할 싶어요, 때가 아직도. 있어. 반성할 네. 때가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네, 아유 정리도 안 되고 엉망진창입니다. 어머, 이게 이렇게 잘 정리돼 있는데. 근데 요즘 저기 많이 다니시면 식당 다니면은 입구에 이렇게 네. 많이 그릇들 이렇게 네.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뭐? 근데 사실은 이게 맞았어요? 게을러서 네. 계절을 못 맞춘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 식구 밥 먹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뭐 잡지나 이런 작은 촬영도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얼마 전에 큰 병을 앓고 나서 네. 건강이 회복되고 난 뒤에는 우리 부부가 네.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다면 이혜정 씨를 꼭 만나봐라. 아, 진짜요? 저 그 행복한가요? 아, 그래서 저는 잘 네. 몰랐죠. 네. 그런데도 제가 확인차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대체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할 일이 있고 선생님 저는 신나요. 크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뭘 계획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오늘 하루가 신나서 그래서 그냥 신나요. 제가 살림을 15년 살았거든요. 네. 그동안에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쉽사리도 한 시간도 길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그래. 나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 당신한테 절대 시집 안 갔지.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지 스스로 알았으면. 더군다나 대구에서 저희가 살 때는 소도시니까 다른 분들이 아이고 저기 저 고선생님입니다. 아이고 부인이시구나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어느 날부터 엄마들이 길에서 만나면 애기 보고 엄마 너 맛있게 해주는 요리 선생님이잖아. 아이고 남편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그럴 때 심정을 잘 알아요. 네, 그런 그 반등될 때 제가 어깨가 좀 펴지기 시작했고
그냥 아, 나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죠.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 신랑 되시는 분하고 저하고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남의 말 같지 않죠? 선생님 저희 딸아이예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제가 막 시집 못 간 딸. 반가워요. 아, 네. 네. 너무 예쁘셔요. 이 친구도 저 도와서 요리하고 있어요. 아, 요리 같이? 네. 네. 아, 네. 네. 엄마가 직접 만드신 양갱이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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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고 그래서 대추차가 네. 좋을 것 같아서. 요리 전문가잖아요. 네, 네. 엄마가 요리를 하는 모습이 네. 행복해 보이나요? 어때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손이 너무 크셔가지고요. 하시면 이렇게 막 드리고 잘 드셔주시면 그거 하나로 그냥 되게 오늘도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 되게 제가 본받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빅마마 밥 못 얻어 먹어본 사람 바보다 막 그런 얘기를 그 정도로 많이 에이. 주변을 먹이셨다고 그러던데 이제 요새는 제가 굉장히 이제 먹는 낙이라는 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새롭게 네.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가르친다는 것보다 하다 보니 이런 정 저런 정 다 해서 밥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왜 밥 한 끼 먹어요? 아, 그럼. 아, 근데 어느 날 돌아왔으면 그때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 맞아. 이런 왜 그런 그 기억이 그런 추억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는 관계더라고요. 제가 옷을 한 벌 사준 사람은 아 너무 그때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혹 제가 뭐 그런 걸 선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런데 그 몇 배의 돈을 들여서 밥을 해주면 아, 너무 잘 먹었다고 그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밥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오랜 부채를 지우는 일이구나 싶어서 저는 그다음부터 보면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해서 힘들지 않은 일이니까 즐거우니까 제가 밥 같이 먹자는 얘기를 자주 하죠. 요새도 뭐 그런 말들 한다고 그러던데 남녀가 연애하다가 네. 어? 헤어지기 전에 네. 어? 헤어지기 전에 네. 라면 먹고 가요, 그런데. 네. 라면 먹고 가요, 그런데. 네. 그것 때문에 인연이 된대잖아요. 여보, 당신 뭐 어떻게 하나? 아니, 그런 유행어가 말이 있었죠. 그 사람하고 이제 몰래 데이트할 때 네. 딱 밥 한 번 먹었어요, 정말. 그랬는데 막 신문에 그게 네, 나와서 네, 맞아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결혼한다고 발표했어요. 그 밥 때문에? 밥정이야. 밥정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밥이라는 게 참 맞아, 그런 정말 의미가 그, 있잖아요, 선생님.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엄마가 그렇게 맨날 집에서 뭘 해요. 우리 엄마 청소 수고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옛날에는 왜 그 아, 그 영향도 있으시구나. 네,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삼남매가 다 뚱뚱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넛을 튀겨 먹이고 그렇게 찐빵을 해 먹이고요. 찐빵을 하면 그 우집이 아가다운 이네 집이라고 딸만 다섯인 집인데 찐빵을 그 집 엄마 아빠까지 일곱 개를 이만한 찐빵을 쪄서 아가다 집에 갖다 주라면 저는 그걸 들고 아가다 막 불러서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저한테 이래요. 야야 미안하다 경상도 분이었는데 맨날 이렇게 얻어먹어 이 미안하 무야노 그렇게 하고 야 복 받을 기대이 맨날 그게 그냥 그때는 맨날 복은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 복을 했는데 그 복이 지금에 저한테 있는 게 그런 복이 없다. 근데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게 아마 제가 저희 아버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처럼 진짜 어렵게 시골에 할머니께서 아버지 낳고 두 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키가 그리 크신 분은 아니었는데 장가 올 땐 쬐끔했는데 장가 와서 한 10cm 컸대. 그럴 정도로 이제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누구만 오면 밥 먹여 보내라고. 누구만 오면 밥 먹여 보내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 인사도 밥 먹었어.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시면서 이제 유언이 당신
가는 길에 오셨던 모든 분께 그냥 따뜻하게 절대 부조받지 말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네가 요리 선생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장례식에 맡기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따뜻하게 밥 대접해서 당신 사는 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꼭 해달라고 그게 유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밥을 대접하면서 제가 자식된 도리를 이나마 하는구나 그랬던 추억들이 아마 음식을 나누는 거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한 게 맛있어요. 하는 것 같은데 한 두 서너 분 더 먹어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사 오실 때도 있었어요. 저 저기. 아니요. 네, 나는 뭐 그거 음식에 대해서 막 내가 요리를 막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을 느낄 때는 이 사람이 조금 음식을 잘 들어야 될 때 네, 그럴 네, 때가 네.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했었어요. 뭐 요리 과외 공부도 하고 뭐 그랬어요. 글쎄 그랬는데 안 하니까 또 뭐 바쁘게 제가 산 것도 있지만 그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연습을 한 걸 꼭 제가 맛을 봐야 그래, 돼요. 그치, 근데 그래서 네. 내가 그 마음 좀 배우면 좋겠다. 그 마음 좀 배우면 좋겠다. 맛이 없었어? 세상이 너무 고르잖아요. 저희 남편은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위한 밥을 하다 보니 늘게 되고 또 아이들 어미가 되다 보니 아이들이 잘 먹어주고 하니까 이 일이 잘하는 일인가 생각하게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먹이려고 하니 다시 고맙지 않아?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고맙지 근데 나 이제 맛있는 거 40년 먹었으니까 그냥 난 좀 예쁜 사람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말을 딱 두고 보니까요 맞아 그 말도 맞는 말이지 40년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너무 내가 재밌어 그래 다음 세상에 예쁜 사람한테 가서 쭉쭉 굶고 살아라 그렇다고 나가버렸죠 재밌으시네 근데 아마 제가 뭐 못 뵀지만은 못 뵀지만 아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잘 아셔가지고 일부러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심이에요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근데 네. 아니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아까 얘기하신 말은 진심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잘난 척 할까봐 아니 아니에요 그건 절대 선생님이 이 사람은 몰라서 그걸 그러세요 상처가 되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지만 요새는 그래요 제가 아니 너 또 들어봐야 내가 밥 안 주고 굶잖아 그냥 그러니까 잔소리 마라 그냥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할 게 없죠 서운할 게 없는데 제가 우리 시아버님도 집안에 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시아버님은 우리 남편분보다 인물이 더 출중하세요 그 옛날 어른이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를 고르는 솜씨나 저희 남편이 저를 고른 솜씨는 대물림이에요. 대물림이에요. 여자 보는 눈은 없어요. 이 집은 그래서 아 왜 이렇게 겸손해? 아니 겸손이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를 고른다 해도 별 수 없기 때문에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그래도 복이 있어서 밥 잘하는 여자 얻어서 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틀림없이 남는 장사했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한 건 의사한테 시집간 하나예요. 저희 엄마는 딸을 의사한테 하나 딸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때 만족을 하셔서 당신 쌈짓돈을 다 끌어내서 저를 시집 보냈죠. 그땐 또 예단이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많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다 못 받았어요. 아직 그거를 못 돌려받았어요, 제가. 지금 제가 요리 선생하고부터는 제가 생활비 많이 보태고 그는 거저 먹고 가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한테 15년 전 일단 오셔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선배 보면서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럼요. 저 얘기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 그러시나요? 저한테 상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나요?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예쁜 부인이라고 사시니까 이 남자가 어리버리한 것 같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본 분들이 다
아니 그렇게 잘 웃고 그냥 내 웃는 분한테 왜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착해서 웃는 게 아니고 방송 너무 잘하시지만 카메라가 이렇게 올 때 얼른 말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막았다서 카메라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아 무슨 말 하는데 카메라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웃는 모습만 보이는 거고 저는 딱 불 들어오면 딱 내 말 얼른 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건데 너무너무 독설을 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힘이 없다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힘이 없다는 본인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 모자 하나 쓰고 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때 괜찮아 이러면 그건 사이즈가 뭐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어? 그러면 아, 그 왜... X라이즈야? 2X라이즈야?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나름의 유머 코드죠 그게. 유머 코드. 근데 그게 유머예요. 저한테는 네. 싫죠. 바늘이에요? 네, 바늘까지는 아니지만 싫어한다, 넌 뭐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들잖아요. 싫어한다, 넌 뭐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너무 아팠지만 지금은 그러면 오히려 아직 살아있네 싶고 그냥 편안함이에요. 익숙해져서. 저도 이 사람한테 사이즈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아니, 선생님 그러시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그건 제가 좀 들어도 이제 아니죠. 네. 아니 지난번에 연극 첫회 네. 남편이 왔어요. 딸도 네. 오고 이제 왔는데. 아무도 막 깜깜 브라인드예요 제 이 머리가. 그런데 네. 남편은 보이더라고요. 어, 관객석에? 네, 딱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이렇게 쿵했던 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코믹 연극이니까 막 웃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대사라면 보고 있는 거예요. 어, 그게 몸이 보이는 거야. 걱정스러워서. 있는 거예요. 네, 전혀 저게 틀리면 어떡하나. 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 내가 살아가는 발자국을 걱정하는구나. 그랬구나 그래요. 싶어서 사실 그날 조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나오고 나더니 툭 치면서 아이고 여배우하고도 살아보네 이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 강의 가면 뭐 요리 연구 아니에요 여배우라고 이제 쟤한테 인정해 줬으니까 네, 네, 이제 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제 와 제가 보니까요 무지 사랑하시네요. 네 전 남편 사랑해요. 네. 그게 사랑 없으면 무관심이고 화도 안 나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방송 드라마 하면은 제 방송 그래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셔요. 근데 보시면은 의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특성이 있네요. 그렇죠. 저는 선생님 정도 되시는 인텔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이러신 줄 알았더니 우리 남편하고 공통점이 편안해졌어요. 기다리시면 제가 얼른 밥 준비해서 아, 올라오겠습니다. 저 여자가 뭔 밥을 하나 한번 보세요. 사실 제가 아침도 조금 먹고 왔어요. 얼른 조금만 계세요. 네. 오늘 밥 몇 분이에요 여기? 오늘 진짜 집밥이에요, 선생님? 네. 저희 다 그냥 농사 지은 것들로 했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계세요. 뻑이야, 너 왜 또 왔어? 뻑이야. 뻑이야, 일로 와.
자리 안 가? 너 혼나 엄마한테. 너 혼나. 음식이 너 간식 너무 많네요. 그냥 어머나. 아유, 원래 요리 선생이라 더 잘하는데. 걱정이다 정말 이거 어떻게. 맛있게 먹을지. 맛있게 드셔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엄청 정장해 준다. I am ready for stella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네, 앉으세요. 와.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셋이서 좀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동조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얘기가 자꾸 안 계신 분 좀 흉 보는 것 같으니? 예. 뭐 흉 같지도 않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맛있는 걸 이렇게 차려줘도 잘 안 드신다면서요? 잘 먹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걸 막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게. 예. 싫어요. 맛있게 얼른 드세요. 맛있게 얼른 드세요. 말 막으려고. 잘 먹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완 근데 저 돼지도 아주 맛있네요. 네, 그냥 저희 농사진 콩을 불려서 돼지갈비 구워서 그물에 그냥. 돼지뼈 가봐. 네. 식상해. 여보 양념장. 선생님 저거는 굴비, 창굴비 장아찌 한 번. 이거요? 네. 이런 것도 선물해. 맛있네요. 여기 이제 머스크 메론으로 담은 장아찌. 아 진짜로요? 네. 그냥 설탕은 전혀 안 들었고요. 이거 청을 내서 발효액으로 그냥 아이들 단무지 차실 때. 설탕 안 들었는데 정말. 네네. 제가 메뉴를 이렇게 한 게 그동안 정치하시고 하는 동안 얼마나 산해진미를 많이 드셨을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선 기사식단이다 오늘. 난 이렇게 해드릴래 그러고는 제가 그냥 아니에요. 열었죠.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 거. 선생님 지금 드신 게요. 정말 저희 집에서 맛보실 수 있는 건데. 이거 별미 같은데? 네 저거. 저 발효액에다가 문어하고 전복하고 연근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마른 오징어도 넣고 해서 한 절육이라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키면 저게 그렇게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늘 먹던. 아, 독특하네요. 처음 봐요. 네. 재료 있으면 이것저것 다 만들어 와요. 장아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 얼마나 좋아요. 재료 손질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또 살 때 또 많이 사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갖고 오시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손으로 그 일일이 하려면은 물론 또 해요. 밤새고라도 하는데 그 칼질 하려면 얼마나 손이 아프시겠어요. 전체 칼 안 써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물론 쉽긴 하지만 하는 그걸 준비하고 다듬는 동안에 저는 음식이 80%라고 생각해요. 점심을 밖에서 나가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유. 우리 집 사람이 그 우족탕도 잘 끓이고. 어우,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자랑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 소위. 양. 그것도 이제 난 우리 어머니는 새까맣게 해서 주는데 껍데기를 다 까더라고, 그 하나하나 그 저기. 솔 같은 거? 예. 근데요, 참 이상해요. 그 음식이요. 그렇게 촌수를 가려요. 남편이 밥을 달래면 그냥 얼렁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계란 하나 해서 얼렁 그냥 이렇게 아양 떨고 갖다 주잖아요. 네, 좀 줘봐. 근데 참 희한한 게 자식은요. 네. 정말 도마도 햇볕에 말린 도마에 칼도 정말 무디지 않은 칼에 하면서 늘 기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훌륭한 사람 돼. 좋은 사람 돼. 네. 이런 기원을 하게 돼서 맞아. 전 지금도 과일은 작은 거 안 사요. 늘 큰 거 사서 큰 사람 되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진짜 몸무게가 90kg가 넘는 큰 사람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부모의 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세월이 가니까 이제 거꾸로 해요.
옛날에는 하나 있으면 맨날 애들 입에 주고 그냥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 입에 들어가는 훅 뺏어서 여기 이렇게 넣게 되더라고요. 들으셨어요? 얼마나 그동안 그냥 우리 엄마가 그랬죠. 늘 그냥 그게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그 밥은 새 거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자라서인지 그 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그 중심은 가족이라는 거죠. 저는 그 밥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끼의 밥도 소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밥솥에 밥을 푸면서 늘 저의 염원이에요. 고자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40년을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렸는데 어? 그거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신 누구랑 살고 싶다 그랬지? 미인하고 살고 싶다 그러셨다며요. 고자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40년을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렸는데 어? 그거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신 누구랑 살고 싶다 그랬지? 미인하고 살고 싶다 그러셨다며요. 아니 난 있는 대로 해줘요. 아니 난 있는 대로 해줘요. 이야 진짜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야. 네. 다음 생에는 꼭 그렇게 나시라. 제가 밥을 안 했으면요 아마 이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네. 왜냐면 아무리 싸워도 네. 들어올 사람 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이 아빠는 표고버섯 넣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표고를 쓸어서 넣고 있으면서 그걸 미워하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아직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음식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갖다 놓으면서 으이구 먹고 입이나 튀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다 먹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애들도 엄마 엄마는 맛있어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고 이 아빠도 저하고 싸우면 저하고 화해하는 방법이 누구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부해가 하나 죽겠는데 사람들이 오면 또 밥 해줘야 되니까 궁뎅이 흔들고 막 가서 하다 보면 또 그냥 화해가 되는 거예요. 40년이니까 4만 4천 끼에서 그중에 반쪽 잘라 2만 2천 끼 먹지 않았을까요? 근데 너무 재밌죠? 그 2만 2천 끼를 먹었다면 아마 저희는 초반에 만 끼니 정도는 서로 눈물밥이었을 거예요. 밥 먹다가 그냥 밥상머리에서 싸운 적도 있었고 밥상머리에서 서로 공격하는 적도 많았지만 요즘의 밥상은 옛날처럼 그렇게 반찬이 많이 없어도 기다려주는 밥상에 아 혼자 먹기 싫은데 빨리 오지 응 얼른 오면 좋은데 날 추운데 빨리 와서 이 밥 먹지 그런 밥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밥 친구니까 내가 반찬이야. 네 그러니까 잘 지은 갓 지은 밥도 반찬 없이는 소용없는 거니까 네 저희는 밥 친구네요. 있잖아요 제가 요리 선생 대판 싸움을 하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저보고 난리를 쳐서 정말 그날 밤을 울고 불고 혼자 그래 내가 이렇게 보잘 것이 없어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저는 진짜 제 머릿속에요 설마 내가 재주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음식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죠. 저희 시아버님도 미나니는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솜씨가 없었거든요. 좋겠다. 맨날 네 뜨신 밥 얻어먹고.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부러워하셨어요. 제가 전 재산이 그때 27만 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11만 원이 저의 장사 미천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첫 수업을 하고 번 게 35만 원이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줬잖아요. 네. 여보 써 이거. 써. 근데 그때 저한테 맨날 가계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 써? 그게 애꼈어? 그랬더니 그날부터 애들 내가 볼 테니까 빨리 자. 빨리 자. 이렇게 시작한 여리 선생님 같죠. 근데 35만 원 받고 그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가 있어요? 아예 그 순간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또 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부터는 청소기도 돌리고요. 오, 신분이 달라졌어요. 내가 얼마나 치사한지 말도 못해. 내가 그때 우리 고소 선생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그거는 당연한 거 잘 모셔야죠. 제가 이제 이 아내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네. 자기 하는 일을 다 도와줬어요. 네. 회방 논 적이 없어요. 아, 그건 아주. 아, 예. 새벽에라도 아무리 그전날 술이 만취가 돼서 와도 제가 5시면 새벽 시장을 가니까 꼭 같이 가. 왜냐면 아, 그 시장이 차대줄 데가 없잖아요. 차대줄 데가. 근데 그런 얘기 널리 하세요. 왜 다른 얘기만 널리 하세요. 그런 얘기는 왜 자꾸 까먹어지죠? 혼자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네요. 네. 보니까. 네? 이 사람은 요새 자꾸 이제 뭐 얘기하면은 마누라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일관되게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네. 자기 그 의지, 목표 네. 세운 거 끝까지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널리 하세요. 예, 앞으로 널리 할게.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잘,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 만났으면 아마 재미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 너는 저렇게 고소방 잘 만났다고 네. 그러면서도 참 하느님 눈 밝으시다고 맨날 그렇게 저렇게 짝을 맞춰놨다고 네. 눈 밝으시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제가 이게 참 안 헤어지고 살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요. 어느 날 강아지를 키우면서요. 네. 우리 꽃잎이 있잖아요. 걔는 네. 오로지 아빠 강아지거든요. 제가 있으면 제 옆에 근처도 안 와요. 걔는 아빠만 있으면 그냥 난리를 치는 강아지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요만하잖아요. 1. 몇 킬로인데 걔를 안아서 뽀뽀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걔를 꼭 놔두고 엎드려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행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강아지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아, 아니구나. 우리 꽃잎이한테 하는 걸 보면 그럼. 사랑이 있는 걸 내가 손을 탁 오므렸으면 내가 받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벌리고 있었구나. 이게 흘러버리고 없는 이제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라도 이제 있으신 네. 거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에 그렇죠. 대해서. 맞아. 고백이에요, 이거. 고백하시네. 아니, 왜냐면은 저는 그럴 수도 안 주고 아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저기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데 이제 태도는 좀 옛날보다 훨씬 덜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긴데 이 사람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아마 조금씩. 근데 뭘 깨달아. 당신 말이야 당신. 아니 당신 말이야. 그냥 내가 뭘 깨달아. 당신이 늙어서 기운이 빠질 거지. 아니 난 참네. 아유 진짜.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달콤한 말씀 안 하시죠? 그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냥 빈말이 저는 이 사람한테만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정말로. 어, 내가 선생님은 뭐, 굉장히 로맨틱하실 것 같은데. 그 한마디 그냥 이렇게 할 때가 그게 더 나는 더 웃겼네. 내가 그렇게 나 얼만큼 이뻐? 나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좋게 생각해. 그냥 그 정도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막 그런데 나는 그것도 나는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네. 사실은요.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 네. 이지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은 네. 진짜 사랑하면서 그런 표현 얼마나 행복하실까. 왜 화면으로 뵙기엔 살짝 조금 차가운 느낌도 아,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네. 그분이 저렇게 웃으시는 건 순전히 선생님의 그런 로맨틱입니다. 이게 로맨틱이다 생각을 했는데 똑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런 똑같지는 않은 게 저는 위험이나 자존감 이런 거는 전혀 주장 안 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남한테도 우리 집 가장은 최명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내가 가서 가장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남들도 뭐라고 안 해요. 네. 그것도 이 사람이 많이 벌어보이고 사실 왜 웃으세요? 남의 말 같지 않죠? 근데 그거를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뭐랄까 그 제가 초라해지거나 그러진 전혀 않아요. 근데 그냥 고맙죠. 잘 해주니까 그게 이제 가장을 모시는 자세야.
생각나는 게 바짝 마른 보리굴비 같아요. 네. 보리굴비 맛있잖아. 그게 처음엔 굉장히 바짝 말라서 처음은 먹을 수 없었잖아요. 보리굴비를 그냥 아무리 찌고 구워도 빳빳해서 먹을 수 없었잖아요. 지금은 물에 잘 불려, 쌀뜨물에 불려서 그걸 한번 쪄서 구우면 정말 맛있는 보리굴비가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아주 맛있는 보리굴비 같아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으세요? 보리굴비 같은? 그게 세월이겠죠. 그냥 보리굴비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했던 것들이 물에 잘 불리는 시간을 가졌더니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잖아? 보리굴비죠. 네. 우리 이제 식사 끝냈으니까 예. 나가서 구경도 하고 아, 그래. 차도 한잔 하고 아, 그러시죠.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요즘에 사시면서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그래서 요즘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거 매력 있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면 찾지? 그러고 있어요. 아니 저는요 진짜 이 사는 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보면 제가 맨날 소금을 이렇게 손에 쥐고요.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데 근데 이걸 안 넣으면 간이 안 맞아서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늘 남편 생각할 때 그래요. 노찬이 싱거워서 안 되겠고 쥐잔이 짜고 정말 죽겠는데 그래도 이거를 적당히 넣어야지 적당히 넣는 건 제 간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잘 엮어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건 매일이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가는 목표인데요. 저는 이제 가끔 요즘은 퇴근해서 오면 여름에는 생전 그러지 않던 남편이 제 방에 에어컨을 살짝 틀어놔요. 전기를 무진히 아끼는데 약간 문 열면 에어컨 틀었나 할 정도로 틀어놓고 꼭 불을 하나만 켜놔요. 그래서 제가 왜 불은 이건 켜놨냐면 당신 혹시 급하게 들어오다가 애들 강아지한테 한번 밟히거나 이럴까 봐 안 하던 얘기 하잖아요. 이게 되게 큰 행복이라는 걸 이제 느껴요. 근데 정말 제 남편 되시는 분의 그런 작은 섬세한 네. 배려가 굉장히 작지만 큰 기쁨이네요. 네, 그렇죠. 저는 몇 개 찾아놨어요. 어떤 거예요?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우리 저 정년하고 완전히 끈떨어지면 네. 연금 나오니까 네. 따져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면 살겠더라고요. 일단 집은 시골에 요새 빈집 많잖아요. 그래서 군청에 가서 하나 해줘 그래가지고 네, 들어가서 네. 스스로 수리해서 네. 하고 그리고 네. 여름에는 철렵해서 먹고 개구리도 잡고 내 인생이 길이야 개구리도 잡고 내 인생이 길이야 안정 왜 생각은 왜 마음대로 못하나 집사람하고 같이 저 가을 되면은 된장 고추장 담글 때 가서 도와주고 좀 품앗이해주고 얻어다가 먹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그 끌고 가 30만 원으로 저 인터넷 하나 놓고 쓰면 되지 뭐 그래 오늘 하여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40년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온 결과가 아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 이제는 되신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데도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말씀하시는 거에 부분 부분 제가 알고 있었지만 다 새기게 되는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지. 네. 뭐 정말 별다른 방법이 있겠나. 네. 그렇다면 제가 억울할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잘 네. 살고 있잖아요. 네. 인생 뭐 있어? 맛있는,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기분 좋게 네. 살면 최고지. 네. 지금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뵈면서 너무 좋은 행복한 얘기 했잖아요. 네. 분명히 저희 나가면서 또 아 그 말을 왜 했어?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사는 건가 봐요. 네. 아유, 네. 아유,
오늘은 정말 귀한 음식, 만난 정성이 담긴 그 정말 만난 음식 대접받아서 너무 근데 감사해요. 저, 오늘 만난 이 자리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 같이 일렬로 서서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그런 거 될 줄 알아요, 당신. 그러니까. 저희가 여자는 뒤에 서 있는 게 나아요. 나 앞에서 그러니까, 있으면 자기가 너무 크게 나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당신에 대한 배려인가 봐. 네, 있죠, 그렇죠, 있죠. 아니, 두 분 앉아 계시고. 네, 여기 저희가... 일로 오시면 돼요.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 약간 약간. 약간 네. 아, 이렇게? 이혜정 씨 참 재밌게 얘기하시고 남편 되시는 우리 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서로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또 흉보는 것 같이 말씀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애정과 정성을 바탕에 깔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부부라는 게 오래 살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느낌?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보, 아니야. 왜 이러세요? 이렇게 턱 메고.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 무거우니까. 아니에요. 됐습니다. 뜨겁습니다. 왜 이 중음에 안 와? 아이, 막 그런 거 이게? 나와. 야! 야! 진짜 내가 두 사람 엮어줘 언니 내 할 얘기 너무 많아 이따가 있지? 어디 가는데 오늘? 양미리가 완전 철이야 나 엄청 난 미쳐 승리야 너는 너무 많이 미친다 너 너무 많이 미치는 것 같아 갑자기 되는 것 같아 나도 원래 잘 먹어 맛있어? 응 아, 언니야, 저 봐, 어떡해. 아~ 저 순간에 미치는 거지. 맞아. 근데 이렇게 뭔가에 비춰보는 것도 괜찮잖아. 나의 20대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정말 빠져나오지 못할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배꼽 인사해야지. 응? 네가 예의 발라야 엄마가 가정교육 못 시켰다 소리를 안 듣지. 그치? 네, 와요. 한 개씩 주셔야 돼, 한 개씩. 이걸 어떻게 잘라줘? 그럼 저도 달라. 또 죽겠어요. 어머, 락이 좋겠네. 락이. 먹이를 줘도 덥석 못 먹었어요. 땅에다 넣어주면 채널 A